께서 또 미리 하늘나라에 가 계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총 기립해서 양동안 잘했다. 양동안 우리 식구 이러시면서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사실 어젯밤에 너무 기도하면서 감격이 돼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저 꼬박 새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평신도 이용희라고 하는 장모님이, 영동지회교회 장모님이 제가 30대 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40대 초반이었고요. 4살입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총각인데 장가갈 틈이 없었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강의하고 사람 키워내고 하느라고. 그리고 시위하기가 바빴어요. 악법을 막아내더라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대한민국의 악법이 횡행하고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적인 그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전문 인력을 키워서 그 이렇게 아시죠? 댓글 작업, 블로그 작업 하는 거, 어떻게 주제를 앞으로 해서 거짓말들을 끌어내리는지, 그리고 참을 위로 올리는지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명운동하고 뭐 등등 기자회견. 그런데 제가 그런 중에 하나로 저희는 서울역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우병이 대한민국을 좌경하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명박 정권은 무력화되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고 우리는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시청 앞에 6번을 나가서 30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을 거기에 모셔서 목숨을 걸고, 왜? 그들은 창 끝에 죽창을 달고 그 촛불 있지요. 촛불을 우리 앞에 요 앞까지 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줌을 이렇게 그 폭도들이 그 이렇게 그 시청 앞에다 천막 치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오줌을 그 우유 페트병을 받아서 저는 여기서부터 뒤집어 씌웠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어요. 우리 그 반주하는 기계 다 잘라놔가지고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자기네는 높은 그 저 대단히 비싼 그 해서 백기환이, 정동영이, 유시민이, 제가 이름 다 압니다. 그때 쭉 나와서 난리를 쳐서 방위 옆에서 우리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러면서 깃발 들고 죽창 깃발 들고 20만 명 30만 명이 우리 300명을 둘러싸고 우리 이 플라스틱 의자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걸 미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거를 후렴만 300번 400번을 했어요. 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 그것밖에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밖에 여기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는 프롤레타리아 만세라고 손을 빨간 천을 뒤집어 씌워서 그 부처님 그 등 세우는 그 자리에다가 초파일날 그걸 딱 옆에 놓고 이렇게 못된 짓거리들을 했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로 그랬는데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거의 한 몇 달 전이에요. 그때가 그거 마무리할 때가 저희가 6번 나가고 나서 기적과 같이 그 우리 아무것도 그 가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 광우병 시기가. 전 제가 증인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증인이고 그렇게 될 때 김중곤 목사님이 그 북한 공산당들이 자기의 가족을 자기까지 어떻게 비참하게 살해하고 어떻게 정말 자기도 가만히 둘둘 말려서 다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는 걸 간사위에 살아난 거거든요. 그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교회에 가둬놓지 마라. 밖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광장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힐튼 호텔에 해외 그 저 대사 손님들을 모시면 반경 몇 미터까지는 다
사람 접근 금지예요. 서울역 광장은 당연히 그 힐튼 호텔에서 가까워서 집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집회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신사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악한 좌파들이 난장판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기를 차지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50개 도시로 늘어나서 저희는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나라와 민족,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동환 교수님이 김기수 변호사, 이희철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저희 철야기도 저희는 날마다 옛날식으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기도 하거든요. 영등포 당산동에서 거기로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아주 뭐 아주 그냥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교수님을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글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했다. 이 교수님이 그 글, 양동환 교수님 글을 신문에 냅시다. 그래갖고 전면 광고를 그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거,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 이 정권의 이 현실, 이런 걸 다 요약해서 국민이 다 알도록. 국민이 모르니까. 그래서 전면 광고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결정해서 집회. 집회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회로 저들이 하니까 집회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 기도에 그 모이는 그 인원과 그 원래 모이던 서울역 장소를 거기서 태극기 집회의 효시가 될 말, 태극기를 일부는 들었어요. 다는 안 들었지만.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전에 그 50개 도시의 통일광장 기도회를 그날 그 서울역 집회를 하기 이전에 대전에서 전체 그 기도회들을 그 MT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도환 교수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다 강의 끝나고 저 정자동이 대기세요. 분당 모셔다 드리러 이제 기사가 딱 이제 저희 그 에스터 차로에서 모시는데 제가 왠지 그 차를 타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탔습니다. 그 차를. 그 정자동까지 대전서부터 모시고 올라오는 중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양 교수님 생각하실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으면 어느 구석이든 희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도환 교수께서 아무데도 희망이 없다. 동서남북 아무데도 희망이 없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위만 열려있습니다. 다 막혔어도 위는 열려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 없다 50% 확률 아닙니까? 안 믿으시면 신이 있다 없다 밖에 없지요? 중간은 없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50%에다라도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라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매달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양도환 교수님 같은 이런 애국자가 이런 정치 철학의 최고의 대가가 이론가가 사상가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한마디만이라도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라도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후에도 이 양동환 교수님은 마태복음 그날 여기에서 선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의 마음으로 만인 앞에서 선포한 것 이외에 에스터 기도운동에 그 외에 여러 번 강의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미 성경을 저하고의 약속대로 저녁마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늦게 전화드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제 숙제합니다. 이러시고 성경을 늦어도 읽고 주무셨어요. 네, 요새 이제 조금 안 읽으실 때도 있고 읽으실 때도 있고 이러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요새는 또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에스더 기도 운동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아, 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 같이 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인 앞에서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외에도 영접기도도 또 증인들 목사님 계신 데서 김재동 목사님 박정화 권사님 저 세 사람 있는 데서 에스대 오셔서 영접기도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미루고 미루고 미룬 거예요.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그 절차를 따지다가는 언제 세례를 받아요? 성경적이 아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구한말 다 망해가는 조선을 향해 정말 돼지학당에서 받은 그 복음을 붙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분이 회개하고 40명 이상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도 누구도 감옥에 있는 사람 전도할 생각 못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오직 나라를 구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그 안에서 져서 저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양동환 교수님을 제가 생각할 때 양동환 교수님은 혼합분이십니다. 혼합분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철학을 이 이론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 변질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진 핍박 다 받아내면서 고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한성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 애국자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타협할 수가 있고 아니면 침묵으로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파킨슨병 걸리셔서 오른손이 덜덜덜 떠시고 건강이 많이 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건국전우사 바로알기라고 하는 책을 해방전우사 바로알기라는 좌파들의 아주 텍스트를 다 부시는 그 이론을 깡그리째 무너뜨리는 핵심 16가지 이론을 정립하셨어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정말 효자 노릇을 했고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김재동 목사님의 근현대사 그거와 양동환 교수님의 수많은 그 책들 이희천 교수님의 책들 지금 이제 우리 저 고영주 변호사님들 책이 나온 거로 합니다. 이 책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0만 명이 읽는다면 대한민국은 뒤집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 교수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거.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 경험, 내 커리어, 지식인은 내 커리어, 내 경험이 일순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이걸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쯤 되니까 모든 어피니언 리더들과 지식인들은 자기의 경험과 커리어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양도환 교수님은 바로 그 차 안에서 저 정화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췄습니다. 낮추고 자기의 모든 그 대단한 그 이론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럴 때 대한민국이 지금 보십시오. 양동환 교수님이 이렇게 쓴 책들이요. 우리가 광화문에서도 팔아보고 뭐 했지만 이때까지 양 교수님 책 팔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상과 언어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우익은 죽었는가 몇 분이나 읽으셨습니까? 많은 게 있지만
그놈의 집들을 다 사장하고 무시하고 우리 우파 자체도 무시해서 잘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건국정사 바로 알기를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이분은 최대 애국을 한 것이죠. 아멘. 최대로 하나님 일을 한 거죠.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3세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너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이천 교수님이나 제자들 통해 응? 여기 손효수 우리 권사님 오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 이렇게 해서 재생산해서 말이죠. 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이승만하고 감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정말 인재 애국자로 저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네, 분으로 남겨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뿐만 아니라 오늘 이날은 제가 축사하는 자리잖아요. 육을 뛰어넘는 날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데 그걸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멘.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가장 확실한 백을 딱 잡으신 거죠. 아멘. 그렇죠. 이제부터 이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어린이가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모자라니까 모자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엄마 아버지가 최고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엄마 아버지를 의지하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다 돕거든.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절대적인 절대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대한민국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없던 2차 대전 이전에 누가 우리나라를 알았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든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해방도 6.25도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베트남하고는 다릅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반드시 우리 양동환 교수님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제가 고용주 변호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고용주 변호사님이 정석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겠다고. 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또 누가 그러더라. 아참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님이 정성희 목사님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오늘 양도한 교수님처럼 지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믿음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김지철 목사님이 대답하지 못한 거, 소망교회 충영교회 목사님이 답하지 못한 거, 고용주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 못 답하는 거 제가 그 목사님들 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 없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시고 고백하시고 나면 다시 다음 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 소망을 품습니다. 네, 저 오늘 강교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셨고 대한민국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유명한 거 원하지 않고 힘 있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 몇십만 명을 다 제했어요. 겸손하게 물을 핥아먹는 자, 무릎 꿇고 그 300명만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조금만 뭐라고 나면 내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양동환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